양은 묶는 방법에 따라 먹을 수 있는 풀의 구역이 달라진다. 다음처럼 말뚝이 박혀 있을 때 네모난 구역의 풀을 먹으려면 로프와 고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? 일로. 타일러지, 타일러. 네? 로프는 타일러야. 아니, 네? 이게 무슨 말이야? 이해가 안 돼. 아니, 봐봐. 그 동심원으로 하면 저기만 먹을 수 있는 거고 네. 저희 두 번째 가서 묶어놓으면 조 원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제가 갈 수 있는 데가 더 못 나가는 거예요. 묶여가지고. 세 번째 것도 저렇게 묶어놓으면 옆으로 땅콩 모양으로밖에 못 먹을 거 아니야. 가봤자. 그러면 저 네모난 모양으로 먹게 하려면 로프와 고리를 어떻게 묶어야 되냐, 이거 양을. 그러니까 로프를 저 고리에 어떻게 묶으면 양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네모만 딱 먹느냐구나. 야, 이거 어려운 문제다. 와, 이건 진짜 절대 못 풀겠는데? 나는? 아, 쉽지 않은데? 어려워, 어려워.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야. 아니야. 근데 잘 모르겠어, 솔직히. 대각선으로 여기, 여기, 혹은 아니면 여기 두 개 묶어서 이 길이와 같은 줄을 이렇게 매면은 안 되나요? 그러면 저렇게 네모 반듯하게 먹을까요? 저기에밖에, 가운데밖에. 예를 들어서 이 양이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바깥으로 못 갈 거 아니에요. 여기 길도, 이 줄도 이 길이와 똑같으니까. 바깥으로 아니에요. 가지 않을까요? 이게 한 선이면 그러면 아래 왼쪽 그림이 그냥 대각선으로 확장이 되는 모양이 되겠는데요? 정답. 어, 시원 언니다. 아, 시원 언니가 또 이런 거 강해. 시원하게 풀어주나? 여기서 이제 직선을 계속 그으려면 삼각형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말뚝을 꽂고 이 하나, 둘, 세 번째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힌트였더라고요. 그럼 만약에 이걸 삼각형을 이렇게 그어서 한다면 이 삼각형이 이동하면서 그릴 수 있는 노선이 있지 않을까요? 그래서 이만큼에서 이만큼까지는 아이고 이 삼각형에 말뚝 세로 박는 거잖아요. 네? 말뚝을 세로 박자는 거예요? 말뚝을 하나, 둘, 셋, 네 개를 박고요. 말뚝을 세로 못 박는 거 아니에요? 그 말뚝 있는 말뚝으로 네. 말뚝 못 박아. 그냥 바깥에 있는 말뚝 네 개로 이용해야 되는 거. 예. 네. 오, 역시 로프는 타일러 형. 저는 근데 이게 답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양을 고등학교 때 그 이제 돌봐줘야 돼가지고 이게 양식이 출신? 세파트. 이게 목줄하고 고리 그 로프. 이게 목줄하고 고리 그 로프와 고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막 이런 건 그냥 목줄을 없애고 그냥 네모만 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. 참신하다. 와, 역시. 전직 양치기의 말입니다. 네, 이거는 실무에서 온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인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. 전문가에게 따라야죠. 누가 양을 저렇게 무식하게 키우나? 그 로프를 좀 사용하겠죠. 로프를 좀 사용하겠습니다. 경아, 서 있어봐. 케이스.
두 개 잡아, 두 개 잡아주고 네. 형이 몇 개 묶어봐봐. 이거 이렇게 가져야 되네. 펜을 제가 잡고. 이거 어떻게? 아니, 나 비비 돌려봐. 장원이 형. 어? 형아 일로 와봐. 이거 저 우리가 완구를 만들었어. 우리가 완구를 만들었어. 실사판 만들어. 눌렀다. 실사판 눌렀다. 별로야? 안 될 것 같아. 네, 이거 쉽지 않아. 의미가 왜냐면은, 없어. 네. 양양양양양양 진짜 팽팽하게 양 대가리인데 짧게 그러니까 짧게 하면은 안에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 나갈 수 그러면은 이렇게 끝에서부터 이렇게 끝까지는 돼. 근데 지금 같아요. 이 줄들이 미끄러져서 이 성분의 기름이 일정할 거 아니에요? 오, 도르래처럼! 도르래처럼. 그럼 이렇게 묶으면 사각형으로 됩니다. 왜냐면 항상 이 길이는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네. 네? 맞지 않나요? 또 어차피 틀릴 테지만 한번 해볼게요. 로프를 이렇게 팽팽하게 사각의 링처럼 해놓고 나 한 것 같아. 나 다음에 할게. 양을 양이에요. 이 길이로 해요 한 변. 거기서 고리를 같이 연결하면 어떻게 해도 이 사각형 안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에서 거리만큼의 선을 다 각 선에서 고리를 만들어서 얘 목에다 걸었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러면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일로 갔다 양이 여기에 이렇게 있을 때는 일로 막 움직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. 일로 갈 경우에는 AD에 걸려있던 이 로프 때문에 못 가게 돼요. 그럼 일로밖에 못 움직여. 각 사이드에 갈 때마다 그 반대편에 걸려있는 로프 때문에 A, B에 있을 땐 DC에 걸려있는 로프가 더 못 나가게 하고. 맞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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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근데 이게 정답은 네. 아닌가 봐. 하석진 씨 정답. 나이스. 나이스. 어려운 놀이터. 원래 답보다 쪽. 자, 다음 문제 갑니다. 자, 바를 정자를 한 붓 그리게 해라. 한 붓 그리기 돼? 종이에다 해야 돼. 여기서 안 떼고 하면 되잖아요, 여기서도. 뭐가? 펜 안 떼고 한 붓 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? 한 붓 그리기? 다시 겹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한 붓 그리기잖아, 한 붓. 우리 초반에 이런 문제 많이 했는데. 많이 했지. 느낌이 있지. 느낌이 있지. 맞아요, 그런 거예요. 퀘스튼 à 존 현무. Conservez votre trône. 왜? 와. 펜을 떼지 않고. 저거 어떻게 그려?
엄두가 안 나. 그러니까 지금 네, 뭐 펜을 꺼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? 뚫는 거는 아니에요. 딱, 딱 찍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? 어? 나 풀었어! 네? 아 진짜 풀었어!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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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~ 그럴듯하네. 야 왠지 어떻게 접은 상태에서 찍 선만 그으면 펼치면 정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? 100% 접어야지. 정원 형이 엄청 잘하는 건데. 따라야 돼 이건. 마이클 리! It's your time. Not my time, but it's your time. 그냥 뭐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이디어인데 그 그냥 페이지만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떨까? 어? 아 뭔지 알? 뭔지 알 것 같아. 여기 그냥 끝 부분만 생각하면 이제 여기가 여기는 어떻게 할 거야 여기? 아 아닌데 미안해요. 예 오케이 괜찮습니다. 아 이 좋았어요. 네네. 미안해요. 이 위 끝단을 부분을 이제 예. 아, 그런 식으로 처리하겠다. 빨리 지워드리겠습니다. 한복 그리기가 뭔지 아세요? 한복 그리 별 그린다. 이렇게 아 예 예. 그냥 한번 이거 친절하다. 근데 저거는 한복 그리기 안 되잖아. 네네네네. 그러니까 저거를 그럴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아. 근데 그보다 더 쉬울 것 같은데요. 근데 내 생각에는 종이로 접어가지고 이게 접어가지고 오. 오! 오! 나이스! 이 고, 종이를 접어서 접어야죠. 나도 알 것 같아. 이 모양을 먼저 만들어요. 근데 좀 안 나오는 것 같아. 근데 여기 조금 이게 생겨요. 아 좀 아쉽네요. 그래서 안 돼요. 그러니까 바를 정이 그렇게 바르지가 않아. 여기 이게 생겨요. 네, 엄마 맞추면 될 것 같아. 제가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? 네, 형 그려주세요. 아 비웃고 앉았어. 제가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? 네, 형 그려주세요. 아 비웃고 앉았어. 아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. 늘 입는 일은. 카메라 감독님 얘기 들었어요 지금? 들어가야 되나? 아 정말 너무하네 정말. 야 이거 들어가야 되나? 나 다 들었어. 이런 약간 변칙적인 한복 그리기는 현무 형이 잘하셨어요.
내 머릿속으로 됐거든. 비웃어요 카메라 감독님이. 비웃어요 카메라 감독님이. 발을 쪄이라도 관계 없는 것들이 생기잖아요. 지금 뭐 교통표지판 같은 거 그래요? 아, 내 눈. 생각해봐야지. 아, 내 눈이래. 오 마이 아이스. 어머. 어, 이게 돈 없네. 미안합니다. 괜히 나오셨어요. 본인의 판단을 믿었어요. 야, 이거 진짜 기가 막히게 안 되네. 어? 여보세요? 이런 식으로 하면 접어서 하는 건 일단 이게 맞다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. 접어야지. 그 접는,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방법은 절대 못할 것 같은데? 요거 이 바로 했고. 어! 어! 좋아, 좋아. 아, 좀 약간 완전 전 접는 거 아니고. 안 접고 어떻게 해? 맞는 것도 아니고. 그냥 좀 특이한 생각인데 이거는. 그래서 그냥 펜 안 떼고 한번 정찰 한번 그려볼게요. 해볼게요. 왠지 답일 것 같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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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한다, 고딕으로? 정자, 한복 그리기로. 와. 그건 맞는 말이긴 하지. 저거야? 하하, 이거 꼼짝 없구만. 또. 와. 멋있다. 진짜. 어, 뭐야? 다행. 어떻게 생각했어요? 어떻게 저거 한 붓으로 그리지 하다 보니까 이제 저거 글씨가 좀 굵게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겉에만 이렇게 그리면 한 붓으로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려봤는데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. 자, 어쨌든 발상의 전환 좋았습니다. 멋졌습니다. 예. 자, 다음 풀어볼까요? 두 개의 동전만 건드려 그림 1을 그림 2로 바꿔라. 두 개요? 네. 두 개 똑같이 생겼잖아. 그려 그림 1이죠. 깝깝하네. 깝깝해. 오늘 문제가 어렵다. 저게 건드려라는데 힌트가 있는 거 아닌가요? 움직여가 아니라 건드려. 일 수도 있다라던가. 오. 아. 오. 어, 예리하신데요? 참신하셔. 와, 이거 돈을 주시네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어디까지 나 또 늦게 주는 거 봐라 또. 이걸 줄 정도면은 어렵단 얘긴데? 이걸 줄 정도면은 어렵단 얘긴데? 와. 아, 뭐예요? 아이. 와. 아, 뭐예요? 아이. 엄청 빨라. 이제 막 놓고 공전. 와, 이 돈 주시네? 고맙습니다. 이걸 줄 정도면은 어렵단 얘긴데?
아, 뭐예요? 아이. 그 동전 양쪽 두 개를 건드려서 두 개의 동전을 건드려서 이렇게 밀면 와. 그 원래대로도 됩니까? 되죠. 원래대로도 되겠죠? 우와. 짱이다. 그냥 건드려라는 얘기 제가 했습니다. 꼭 내보내주십시오. 거기 건드려라, 건드려라는, 건드려라는 데 힌트가 있는 거 아닐까요? 움직여가 아니라 건드려. 될 수도 있다라던가. 맞는 것 같아요. 와. 아니 근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? 이거 옮기려고 그랬죠, 자꾸. 그렇죠. 미는 거 생각했던 사람. 그 장사님 얘기 아니었으면은 못 풀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건드려서 이제 변형을 가는 거를 딱 보고서는 이제 딱 잡고서 하면 밀리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박.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지. 신기하다. 어떻게든 움직이려고 그랬잖아.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못의 줄을 건 뒤 액자를 걸면 못 하나를 제거해도 떨어지지 않는다. 두 못 중에 어느 하나를 제거하더라도 액자가 떨어지게 하려면 줄을 어떻게 걸어야 할까? 두 개의 못에 줄을 건. 저게 지금 두 개의 못에 줄을 건 후 액자를 걸면 못 하나를 제거해 떨어지지 않는다. 두 못 중 어느 하나를 제거하더라도 액자가 떨어지게 하려면 줄을 어떻게 걸어요? 둘이 같은 길이에요? 저 줄이 지금 그림 그러니까 길이가 변하지 않고요. 아니 기, 줄의 길이는. 고무줄이군요. 오! 고무줄이군요. 오! 보세요. 고무줄이군요. 오! 너무 여유가 있는 거야. 아, 두 못 중 하나를 제거하더라도 네. 액자가 떨어지게 하려면 이 핵심인 것 같은데. 네. 못 두 개 위에 액자를 이렇게 걸터. 못 두 개 위에 액자를 걸쳐보려고. 아하. 오. 아하. 맞으면. 아 이게 뒤집어서 올려라. 네. 아하. 근데 줄을 인정. 줄을 이용하지 않는다. 네. 못 위에다. 줄은 필요 없다. 반드시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진 않았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완전 무선치는데 누가 줄을 사용합니까? 와이어리스 세대죠. 네. 뭐 좋은 발상이시긴 한데 뭐 요구하는 저희가 방향이 있어서. 근데 답 인정인데요? 어떻게 하지? 아. 그지? 오, 타일러. 허허. 오, 타일러. 노끈 왕자. 되는 거지. 이 꼬리가 아까 왜 그림을 지웠을까요? 왜 그림을 지웠을까요? 그죠? 그림을 지울 때는? 이런 모양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? 아닌가? 그런가? 그래도 걸리죠. 걸리네요. 하나 걸리잖아. 아까 그랬던 건 뭐였지? 안 되네. 내가 당겨 볼게요. 안 되네. 그 못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, 그러니까 줄의 장력이 줄에 걸려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줄의 장력이 줄에 걸려서 했는데 못을 빼면 줄의 장력이 없어지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. 그러니까 못에 걸려 있으면 못 풀 것 같아. 네.
포기하셨어요? 리프레시. 리프레시. 이게 물 안 달고 줄 땐 이유가 있을 텐데 진짜로. 그지? 장이사님 아까 막 캐릭터 그리시고 그랬는데 액자를 걸어보겠습니다. 우와 액자 들고 가셨어. 아 예. 오. 아, 정답을 확신할 때만 나올 수 있는 제스처죠. 그쵸 그쵸. 아 저거 걸면 되는구나 노트. 그러니까. 액자를 걸어보겠습니다. 와 액자 들고 가셨어. 아 예. 오. 아하. 정답을 확신할 때만 나올 수 있는 제스처죠. 그쵸 그쵸. 아 저거 걸면 되는구나 노트. 그러니까. 이 고리는 안에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안에서 고리를 이용해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. 얘를 걸어서 액자를 여기다가 걸어버린다. 이렇게 걸어버리면 자 드디어 오. 그러면 오 그럴듯해 그럴듯해 빼요? 어느 거 뺄까요? 노란색 빨간색 어느 쪽이든 빼셔도 떨어질 겁니다. 오, 오. 빨간색 뺄게요. 하나 둘 셋 아하 셋 아하 오. 액 없이 떨어지네요. 이거 다 맞는 것 같은데요? 와 멋있으시다 장인성 이사님. 야 염두에 두신 답이 이거 맞아요? 아니 근데 뭐 저희가 논리를 반박할 수가 없어서 하는데 네. 다른 답도 있어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다른 답 볼까요? 근데 장혜성 씨가 대단하신 게 아까 분명히 낙서하고 있었거든요. 네네. 그때 리프레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리프레시가 됐네요. 네. 자, 우리 장혜성 씨 또